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원전 관련주 준비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수위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정책의 공식화를 선언했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원자력 안전이 등과 논의를 해서 원전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 수명 만료의 2년, 5년 전에서 5년, 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 내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그러면은 최장 5년 전.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면 5년 전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5년 후로 해보죠. 네. 2027년에 만료가 된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신청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5년에서 10년 전까지 당겨버린다면 예를 들어 10년 후를 계산해보죠. 2032년에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 있다. 그러면 10년 전인 이번 연도에 그 설계 수명 만료일 전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우리는 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5년 단임되죠.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4년 중임제가 통과가 되더라도 현 대통령에겐 적용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 그러니까 현 대통령은 5년이니까 5년 안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년으로 늘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상 요 제도상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따져서 2027년에 만료되는 것만 임기 내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아, 5년이니까 좀 다르겠군요. 2032년에 끝나는 거를, 그렇죠? 뭐 만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32년에 끝나는 거를 임기 마지막에 신청할 수 있죠. 끄트머리에 걸려서. 근데 이렇게 되면 10년 전까지 돼버리면은 임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5년 차에 5년 후니까 2027년이겠죠. 2027년에서 다시 10년. 2037년에 끝나는 거를 임기 마지막 해에 그거를 뭐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뒤엎을 수 없게 그 상관이 없이 그 만약에 그 다음 정권이 다시 탈원전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도 마지막 해 2032년 거를 연장 신청을 하고 퇴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네. 그래서 당초 계획한 10기보다 8기가 증가한 최대 18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수명이 차례대로 만료되는 원전이 10기가 있어요. 10기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 바뀌는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퇴임 시기 마지막 해까지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18기 가동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지난해 27.4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 발전에 그 기여하는 바가 30%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33.8까지 확대가 가능해요. 이게 원래 원전은 30년에서 40년, 우리나라 지금 40년 지난 것들이 많은데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전제로서 건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비 보강을 한다던가 안정성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상업 운전 기간 내에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국내 1, 2호 원전은 고리 1호기랑 월성 1호기입니다. 지금 설계 수명이 이미 종료가 됐고요. 고리랑 월성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으로 모든 걸 메꿀 수 없어서 지금 블랙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상업운전 기간을 10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리랑 월성은. 그리고 신청 시기를 최장 5년을 앞당길 수가 있으니 만약에 저 제도를 통과하면 5년에서 10년으로 땡겨버릴 수가 있으니 연속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운전 신청 가능 원전 숫자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10기 정 2년 5년에서는 10기밖에 최대 신청은 안 됐는데 18기까지 최대치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임 마지막 해까지 신청을 한다면. 그러니까 2차 연장된 지금 6기 포함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수치죠. 차기 집권과 무관하고
임기 내에 향후 20년 동안의 원전 계속 운전 여부를 최대한 많이 결정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로 들면 2027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마지막 5년 차입니다. 네. 이때 2035년에 설계 수명이 마무리되는 40년 차에 접어드는 한빛 4호기가 있어요. 이게 현행 제도로는 계속 운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7년에서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최대치가 5년이니까 2032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설계 수명 연장이 가능한데 한빛 4호기는 2035년까지예요, 설계 수명. 네. 근데 10년으로 넓혀버리면 2027년 차 마지막 해에 2035년에 설계 수명 마무리되는 한빛 4호기도 계속 운전 신청을 하고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 개선 시에 그러니까 제도 개선 시에 임기 내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달 초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승인 시는 2033년에 수명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제도 변경 후에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2차 연장을 또 신청할 수 있어서 이 고리 2호기가 2033년에 마무리될 거를 2043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되다가 만 거. 이거는 조속 재개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하겠다.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강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을 조속 재개하기로 했지만 뭐 환경 영향 평가니 그동안 멈췄던 부분들 때문에 시일이 상당 부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서 예비품을 미리 발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계 일감이 조기 창출 계획이 세워지니까 원자력 발전 그 업계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R&D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 이걸 했는데 이제 수출 방식을 다각화해서 노형 수출도 하고 기자재도 수출하고 운용 보수 서비스를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기로 했고요. 네. 원전, 방산, 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원전에다가 방산의 경협까지 넣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이 모두 참여한 단체인 새로운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이거를 신설해서 즉시 정부가 시작하다마다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는데 여기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 부채화 방침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 번 사태가 터지면 크다. 체르노빌 원전부터. 그래서 그 우려를 덜기 위해서 작은 원자로로 예를 들어 그러면 아예 그냥 먼 바다에다가 부유식 해상 풍력처럼 부유식 소형 원자 모듈이 나오고 아니면은 저기 오지의 산 꼭대기에다가 아주 민가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원자력의 그 큰 공장을 산 꼭대기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소형 모듈 원자로는 산 꼭대기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원자력 발전 단가가 싸다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짚고 있죠. 사용 후에 수명이 다한 후에 그거를 폐기하고 땅에 묻고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비용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분들에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미 공동 연구가 있는데 이걸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SMR 노형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한 수소 생산, 미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패물 처분 관련
절차 방식 일정 등이 규정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원안위의 중요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탄중위랑 원안위가 이번 정부 때 피 터지게 싸웠는데 아무래도 탄중위의 힘이 실렸다면은 향후 정부에서는 원안위의 힘이 실리게 되겠죠.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요.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랑 차기 정부랑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요 원자력에 대한 정책, 요것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요런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 말했던 이런 신설 조직들, 지금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가칭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차기 정부가 이 원전 산업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원전 산업 생태계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요즘에 에너토크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량 수입하던 벨프 및 댐퍼, 우리 벨브는 뭐 많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겠고 댐퍼도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그 주방의 후드에도 댐퍼가 설치되어 있죠. 댐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음식을 하다가 라면 공기가 그 옥상에 보면은 왕관처럼 돌아가는 거 있죠. 은색으로. 그게 거기 모든 집안의 연기가 그 옥상 거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왕관 네. 그 디자인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만약 댐퍼가 없으면은 다시 역류가 돼가지고 들어온 공기가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게 댐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동 개폐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동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거를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고 1987년 5월 달에 모건 코리아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다가 1990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산화 선정 업체로 등록이 되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 그 자동 개폐 장치 전동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게 국산화 되었고요. 1998년에 유망전력 벤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달에 현재 사업장 경기도 여주시로 본점 이전한 다음에 2006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고요. 그래서 주식 주가의 그래프를 보면 2006년 2월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죠. 2011년 3월 달에 에너토코라는 회사로 변경이 되었고요. 모건코리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전동 액추에이터 모델명 TMI입니다. 신제품 인증을 받았고 이게 대표 제품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포브스지에서 선정이 된 그 이력이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의 FM, 캐나다 CSA, 유럽의 ATEX에서 방폭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16개 대리점 판매망으로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중동에는 해외 대리점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액추에이터는 굉장히 여러 곳에 씁니다. 그 예를 들어 국가 기반 시설, 전력 상하수 가스 제철 이런데 쓰이는 전동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다회전 액추에이터랑 90도 회전용 액추에이터 제조를 하고 다회전 액추에이터는 이름이 TM 시리즈입니다. TM 시리즈는 글로브, 게이브 밸브 등 다회전용 밸브에 직접 연결해서 적용을 하고요. 감속기와 조합 댐퍼, 그리고 볼 및 버터플라이 밸브 등 90도 회전용 밸브에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다회전 액추에이터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TX 시리즈입니다. TX 시리즈는 제어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리모컨,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0도 회전용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건 TQ입니다. 다 T로 시작해요. TQ 시리즈는 볼 버터플라이 플러그 밸브 및 댐퍼에 사용될 수 있도록 90도 회전용으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LEC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자중강화식 긴급 차단 수문용 액추에이터로 그 대구시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물산업에 쓰이는 수문용 그러니까 우리가 개폐 장치가 쓰이는데 모든 게 쓰이는 거예요. 물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 연기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
다 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설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LTMD Q시리즈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 요구 지역 내외 글로브, 게이트, 밸브 등 다회전용하고 감속기에 이용되고요. 볼 버터플라이 밸브, 댐퍼 등 90도 회전용에 널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내에서도 이 액추에이터랑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 전반과 뭐 수력에도 쓰이고 집안의 가전 제품에서도 쓰이고 원자력 발전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부분 회전식 공압 액추에이터 EAER 시리즈가 또 있고 EPD 시리즈가 있고 90도 회전용 감속기 MW 시리즈 이렇게 다양한 액추에이터 시리즈를 갖추고 있어서 산업 전반과 가정과 원자력 모두에 적용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용 이 액추에이터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이 되었을 때 에너토크의 액추에이터가 아랍에미리트에 납품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토크가 지금 부품 회사 중에서 원자력 발전 요 그 차세대 정부의 그 로드맵에 맞춰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망한 사업 분야에 지금 진출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네, 아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죠. 지금 매출액은 235억에서 226억 그 정도 찍히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9년, 2021년에서 매출액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7배가 됐습니다. 물론 네. 영업이익이 2억이에서 14억이니까 규모 자체가 작지만 어쨌든 성장률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뭐 P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60배 정도로 받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그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가가 뜨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그 어떤 실적,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은 보면 항상 15,000원 선에 맡기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2010년과 2018년 그리고 지금 2022년까지 이런 중요한 고점들이 여기 매물들이 쌓여 있어서 오래된 매물들이죠. 10년 전 매물도 있고요. 4년, 5년 전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와 작년에도 계속 그 부분에서 결국 막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모멘텀이랑 이슈는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폭발하게 된다면 또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원자력이 뭐 그냥 뭐 사라지는 정치 테마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정책 테마겠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로드맵이 지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원전 건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이 만약에 뭐 거래량이 적고 조금 시가총액이 약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탄력을 받는다면은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15,000원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5,00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